우리는 지난주에 행복 비타민 축제를 앞두고 전도에 대한 주제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후계자처럼 생각했던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보내는 유언과 같은 편지에서 세상은 날로 더 악해져가고 점점 더 복음을 강하게 거부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복음 전파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그렇게 아주 강하게 명령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 일은 한두 번 해보고 포기할 일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고 또 복음을 가르쳐가며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권면해 주었습니다. 바울의 이 명령과 권면은 디모데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명령인 것이죠. 또 바울만 디모데에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그의 제자들과 또 이 세상에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명령하시며 권면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명령 앞에서는 모든 성도는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여전히 전도가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사랑받고 환영받고 축복받으며 살도록 창조된 인간에게 거절당함은 분명히 힘들고 두려운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를 잘 알고 있는 복음 전파의 최대 방해꾼인 마귀도 이를 이용해서 성도들이 전도하지 못하도록 괴롭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죠.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고 넘기 힘든 담을 넘어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순종하며 전도하기 시작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며 복 주시는 하나님, 또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모습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할 수 있게 되겠죠. 이런 은혜가 힘들지만 전도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빼놓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은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생소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은 자기가 인지하고 있든 인지하지 못하든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이 영적 전쟁은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은 평상시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특별히 더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야겠다는 결단을 하고 몸부림치기 시작하면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고 전도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면 더 치열하게 전개되어집니다. 그래서 행복 비타민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는 우리가 치르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이 누구와의 싸움이며 또 어떻게 싸워가야 하는 것인지 알아야 제대로 대응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을 깨닫고 반드시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본문으로 읽은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서 설명해 주면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시작하는 목사님들이, 개척하는 목사님들이 첫 번째 말씀을 나눌 때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나누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4장부터 6장까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가 에베소서의 뒷부분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면 항상 영적인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이고 그 영적인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부분을 우리가 오늘 함께 본문 말씀으로 읽었죠. 여러분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10절 말씀에서 우리가 치르는 영적 전쟁은 주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치르는 전쟁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아멘.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져라. 이 말은 여러분 이것으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영적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 싸움의 기술과 탁월한 팀워크, 하늘을 찌를 듯한 사기로 무장된 군인과 군대로 치르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최신식 무기들, 미사일, 핵, 전투기, 군함 이런 것으로 치르는 전쟁이 아니라고요. 지금까지도 전 세계 해전사에 길이 남아있는 이순신 장군의 하깃진 같은 뛰어난 전술로 치르는 전쟁이 아닙니다. 10절 말씀에서 영적 전쟁은 주와 함께 주의 능력으로 싸우는 전쟁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은 왜 이렇게 싸워야 하는 것인지, 왜 주와 함께 주의 능력으로 싸워야 하는 것인지 그 이유가 그 다음 부분에 나타나는데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영적 전쟁의 상대가 나타나거든요. 그 상대가 바로 마귀라는 것이죠. 눈에 드러나게는 이 세상의 거짓과 부패한 권력들,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사상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상대해야 될 영적 전쟁의 대상들이죠. 여러분 그런데 진짜 감추어져 있는 우리의 적의 실체가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는 적의 실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사탄 마귀, 그가 바로 성도들의 적이라는 것이죠. 영적 전쟁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 전쟁의 상대가 마귀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영적 전쟁 가운데서 임하면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집니다. 오직 주와 함께 주의 능력으로 치루어야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귀가 왜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적이 되었는지부터 알아야겠죠. 우리가 치르는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적이 마귀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데 왜 마귀가 우리의 적이에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해결되어져야 우리가 이 싸움에 전심전력하면서 임할 수 있게 되잖아요. 여러분 마귀는 아담과 하와 인류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발악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번째 인류인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속여서 범죄하게 했죠. 본래 마귀는 천사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분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그의 가운데 있어서 저주를 받고 이 세상으로 쫓겨났죠. 그리고 마귀가 이 세상으로 쫓겨날 때 이미 그에게는 영원한 죽음, 지옥의 형벌이 선고되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다 보니까 마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싶은 거예요. 자기에게는 이미 소망이 없잖아. 하나님께서 선고하신 영원한 죽음이 선포되어졌다고요. 여러분 영악한 마귀가 그걸 모를까요?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소망이 이미 없고 나에게 소망이 없다면 그냥 이렇게 곱게 지내느니 차라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자.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 죄를 짓도록 꾀어서 한 놈이라도 더 지옥으로 데려가자.
여러분 이것이 지금 발악하고 있는 마귀의 속셈이라고요. 마귀의 이 수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인류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끈질기게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자에게, 또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에게 더욱더 죽을 각오로 달려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마귀가 공격하는 전략은 거짓말과 고난이라는 그 전략들을 주로 사용해서 성도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보면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예수님 직접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지 않고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하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마귀는 여전히 거짓말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답게 제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기 시작하면 마귀가 우리 가운데 다가와서 뭐라고 속삭입니까? 이렇게 살면 네만 손해본다, 사람들이 네 왕따시킨대, 다들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네만 특별하게 살아가려고 하노, 네 이렇게 해도 사람들 네 안 알아준다, 그리고 사람들처럼 대충대충 살아가도 괜찮다, 돈만 많이 벌면 되잖아, 돈으로 뭐든지 할 수 있잖아.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는 거짓말, 이 거짓말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성도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삶 속에서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생각하고 그 일들을 시작하면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예수 이야기하는 거 싫어한다, 네 이렇게 예수 이야기하면 네 광신자라고 생각할 거야, 네 이렇게 예수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혹시라도 네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을 때 네 어떻게 할 건데, 사람들 네 예수쟁이라고 다 점찍을 건데, 너의 자유로움이 네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표를 내는 순간 다 날아가 버려, 너는 속박된 생활을 해야 돼.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이며 예수 자랑하는 것을 못하도록,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렇게 계속 신앙생활을 이어가도록 만들고 있죠. 이렇게 거짓말로 유혹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겠다, 그래도 나는 나의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 자랑해야겠다 라고 결단하며 한결같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에게는 강도를 좀 더 높여서 고난으로 그를 공격하며 다가옵니다. 여러분 욥기서의 말씀이 다 그런 것 아닌가요? 갑작스러운 사고들, 병들, 가족들에게 생기는 어려움, 잘 지냈던 그 관계들이 갑자기 깨어지고요, 내가 하던 일들이 지금까지 잘 풀려왔는데 어렵게 되는 이런 일들, 이런 고난으로 마귀는 성도들을 계속 공격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마귀가 거짓말과 고난이라는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빨리 알고 적절하게 대응해야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빨리 마귀의 공격을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은 없고 오직 주와 함께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이 일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늘 승리할 수 있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13절에서 17절 말씀까지는 구체적으로 주와 함께 주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전신갑주는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완전 무장한 로마 군인들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들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방패와 갑옷과 투구와 검과 또 전투화 등을 갖추었는데, 바울은 마귀와의 영적 전투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이렇게 무장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먼저 오늘 말씀 14절에서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신실함과 정직함으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에서 몸의 전체적인 균형을 잡아주고 중심을 딱 잡아주고 힘을 쓸수 있도록 하는데, 허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여러분, 허리를 다치거나 허리에 힘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상생활 감당할 수 없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마귀는 거짓말로 우리를 공격하면서, 여러분, 우리 영적 신앙생활에 있어서 허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걸 여러분 꺾어버려서 힘을 못 쓰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리에 힘을 딱 주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거짓말로 우리에게 다가와도 그것이 거짓인 줄 빨리 알고 다 튕겨내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의의 호심경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몸통을 보호하는 갑옷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이미 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죠. 여러분, 그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갑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하나님께서는 기억조차 않는다고 하신 우리의 옛날의 죄들을 들추어내면서 거짓말로 우리를 정죄하거든요. 네 옛날에 이랬잖아, 네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 네 이렇게 산다고 뭐 달라진 게 있나, 네 똑같은 죄인이야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귀의 이 거짓말에 속아서 성도들이 얼마나 힘을 많이 잃어가고 있는 줄 아세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에, 의의 호심경을 입고 있으면 마귀가 휘두르는 그 정죄의 칼날에도 우리는 상처 입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씨는 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위한 준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거짓말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죠. 그리고 또 전도하려고 하는 자에게 그럴듯하게 꾸며낸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겁을 먹게 해서 전도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있는 성도라면, 여러분, 이 신발을 신고 있는 그 성도의 삶 자체가 전도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발버둥 치는 모습들이 당연히 그 사람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겠죠. 여러분, 그것이 전도 아닙니까? 믿음의 방패는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인데, 이 믿음이 있으면 마귀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공격하든지 우리는 잘 견딜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바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있죠. 그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다시 내 가슴 속에 되새길 때 힘이 나지 않던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붙들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어려움과 힘듦들을 떨쳐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구원의 투구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라는 것인데,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려고 하는 마귀의 공격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도 정말 많습니다. 그때 정죄하는 마귀가 우리 가운데 와서 정죄하죠. 여러분, 그게 정죄하기 시작하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에 대해서 그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너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절대로 흔들리지 마라. 네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든지 간에 너가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셔.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은 절대 바뀌지 않아. 여러분,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바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구원의 투구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확실하게 붙들고 나아가면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든지 간에 우리는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의 검은 마귀의 공격에 방어할 만한 것이 방어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붙들고 우리도 담대하게 공격해야 되잖아요. 그 공격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말씀의 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대적하며 나가면 너는 이길 수 있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기도 하고 나신 금식기도 하신 후에 줄이고 몸과 마음이 다 이렇게 지쳐 있을 때 사단이 와서 공격하잖아요.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방어만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공격한다고요. 사단이 떠나가죠. 여러분, 방금 나누었던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렇게 무장한다면 아무리 상대가 마귀라 하더라도 우리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이 그림이 지금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라고. 여러분, 이렇게 무장하고 우리가 마귀와의 영적 전쟁 가운데서 임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굉장히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가, 제가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갔을 때 보았던 흐스러하기가 거지 없는 예비군 아저씨들처럼 무장하고 영적 전쟁 가운데 임하고 있다고. 다음 그림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지금 이 그림을 보고 웃었죠. 근데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 전 세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앞에 보았던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대다수인 것 같습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이 대다수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그림이 지금 대한민국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의 대부분의 모습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모습으로는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 없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도 여전히 삶의 힘든 그 문제들 앞에서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그런 게 아닌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조하고 불안에 떠는 성도들, 여러분 정말 안타깝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와 함께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치르는 그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끝으로 바울은 영적 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권면을 한 가지 더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를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간단하게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기도하라는 의미를 담은 기도, 간구, 구하다 라는 단어가 이 한절의 말씀 가운데서 몇 번 등장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세보십시오. 몇 번 나타납니까? 몇 번 나타나요? 다섯 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몇 번? 다섯 번. 여러분, 기도, 간구, 구하다, 이건 전부 기도를 의미하는 단어들 맞습니까? 여러분, 이 한절 말씀 가운데 기도하라라는 의미를 담은 단어가 다섯 번이나 등장하면서 굉장히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또 항상이라는 단어도 두 번 반복되어 나타났죠. 여러분, 또 굉장히 우리 가운데 심각하게 부담을 안겨주고 있구나라는 단어 또 뭐 보입니까? 힘쓰라. 여러분, 이 말을 근거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항상 기도하고 있어야 돼.
귀도 빼버리면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 이 얘기를 지금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라고요. 늘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면서 마지막에 꼭 기도해야 돼 라고 이렇게 굉장히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꼭 기도해라고 이렇게까지 강조하고 있을까? 여러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몇 가지 이유가 금방 찾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낸다면 여러분 마귀가 섣불리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생각을 할까요? 예? 여러분 기도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의 대화, 여러분 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곁에 늘 계시다는 말이잖아. 그렇죠?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아주 우습게 볼지라도 하나님을 그렇게 볼까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는 벌벌 떨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와 함께 주의 능력으로 나아갈 때 마귀와의 싸움에서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이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늘 기도하고 영적 전쟁 가운데 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이거든. 여러분 이렇게 동행하며 살아가면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생각조차도 못할 거예요. 저놈을 건드리면 내가 큰일 나겠구나. 야, 내가 먼저 절단하겠다. 저거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 여러분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마귀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두고 하나님과 큰 전쟁을 한번 치렀잖아요. 그렇죠? 그 전쟁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 재기불능 상태, 완전 패했죠. 끝났잖아요. 그렇죠? 머리가 박살났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는 머리가 박살났습니다. 그 전쟁에서 참패했습니다. 재기불능입니다. 그런데도 나 혼자 죽지 못하겠다고 외치면서 한 사람이라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발악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딱 붙어 지내는 모습을 보면 마귀는 우리에게 달려들 생각조차도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는 이렇게 늘 기도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도 가끔씩 마귀가 미친 척하면서 우리를 공격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이렇게 딱 붙어 있으면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공격할 때라도 아 마귀가 나를 공격하구나 빨리 알게 될까요? 빨리 알게 되죠.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마귀가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나한테 지금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야 요놈 웃기네. 요거 내가 확 어떻게 해야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므로 마귀가 그렇게 공격해 올 때 나를 공격한다는 것 금방 알 뿐만이 아니라 마귀가 공격하는 그 공격에 대해서 담대한 마음도 있을까요? 담대하고 한번 와봐라 씨. 이런 마음 있을까? 저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과 늘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고 있는데 마귀가 이렇게 공격하면 아 요놈이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네 한번 와봐라 그래. 자신 있거나 한번 와봐라. 여러분 이렇게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용기가 있잖아요 우리 안에. 여러분 세 번째는 기도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기도하고 있으면 마귀가 이렇게 공격한다는 거 금방 알고 담대함으로 한번 와봐라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그 마귀의 공격을 방어만 할 뿐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격할 수 있는 무기 뭐도 주셨어요? 말씀의 검도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의 검 가지고 여러분 어떨 때 사용하려고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사용하려고 보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마귀를 우리도 공격해야지. 공격하고 다시는 나의 가운데 접근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호되게 혼을 내어서 쫓아보내야죠. 그래야 그 다음번에 마귀가 다시는 나를 공격하지 못할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으면 이런 일들이 생기겠구나. 여러분 제 말에 동의가 되어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지금 끝으로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끝으로 고면하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마귀가 어떤 식으로 우리를 공격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 싸움에서 이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귀신들린 남자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려와서 고쳐달라 했을 때 제자들이 귀신들을 쫓아내지 못했죠. 예수님께서 기도함으로 쫓아내시고 제자들에게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물을 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해야 귀신을 쫓아낼 수 있지. 기도해야 귀신들이 니네들을 보면서 겁을 먹지. 근데 너희들은 기도 열심히 안 했잖아. 앞으로라도 기도 열심히 해. 그러면 너희들도 할 수 있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면해 주신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로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알든 모르든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운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교회다워지고 성도다워지고 또 저는 목사다워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이 영적인 전쟁이 더 치열해졌습니다. 여러분 그걸 느끼고 계셨나요? 여러분들이 그걸 느끼셨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성도로서 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12월 1일 날 행복비타민 축제까지 계획하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것 때문에 아마 지금 마귀는 초비상상황이 되어서 결정타를 한방 날려서 이 일을 중단시켜야겠다 생각하고 작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예전처럼 그렇게 대응한다면 또 다음 교회 성도인데 나는 이번 일과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성도를 무너뜨리기 위한 마귀의 공격에 우리 교회 전체는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숫자도 적고 개척해서 이제 몇 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한 성도가 그 가운데서 무너져 내리면 여러분 교회 전체적으로 타격이 있잖아요. 그렇죠? 함께 전도축제 하자고 의견이 모아져서 일을 해가는데 누군가가 그 안에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어려워하는 모습이 있다면 같이 힘이 빠지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생각해보니까 마귀가 그렇게 공격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과 기도하며 교제하는 것으로 튼튼하게 서있지 못하면 여러분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죠. 전도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지 않습니까?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도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전도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흔들림 없이 나가야 합니다. 내가 힘들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주만 바라보며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생각과 상황과 두려움 가운데 이건 예수님의 명령이며 예수님께서 함께 해 주신다 약속하신 것이다 선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계속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이 생긴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담대한 마음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예수님 자랑하는 것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삶 속에서 말과 행동으로 평상시에 늘 예수님 자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매일의 단톡방에 올라오는 기도 제목들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2주 전부터 제가 매일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으로 보면 짧게라도 기도하십시오. 짧은 이 기도가 목사님 무슨 효과가 있어요? 그냥 대충 한번 읽고 지나가는데요. 여러분, 그 짧은 기도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담겼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짧은 기도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담겨 있다면 우리는 행복 비타민 축제에 이미 마음이 하나로 모아진 것입니다.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가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고 이렇게 온 교회가 한 마음 되어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전쟁 가운데서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그 기도를 계속해 가십시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적은 숫자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모든 에너지들이 집중되어져 있다면 그곳에 기적이 일어난다고. 여러분, 우리 20명입니다. 20명. 여러분, 20명인데 20명이 여러분 한 일에 하나님의 뜻에 마음과 생각과 에너지들이 모아진다면 똑같이 우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난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순종함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행복 비타민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척교회이다 보니까 우리가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일을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승부를 내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으로 승부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뜻으로 이 얘기를 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 승부낸다고 했을 때 그 의지와 결단과 그런 표현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나죠.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나죠.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나죠. 여러분, 12월 1일 행복 비타민 전도 축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2월 1일 전도 축제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잘 안 됐다고 그 다음에 그만할 일입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에 잘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일해 가야 합니다. 잘 안 돼서 목사님 다음번에 그거 하지 말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잘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해 가야 되는 일들이고 단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이 일에 힘과 에너지와 기도를 쏟아붓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준비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를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면 다음 교회는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 맞습니다. 살아있는 교회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을 모아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임하며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